엿새나 되는 이번 연휴 때 극장 찾는 분들도 많죠. 이 명절 특수를 노리고 나란히 개봉한 한국 영화 세 편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성적은 어땠을까요? 우정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귀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퇴마를 하는 가짜 퇴마사가 1억 원짜리 고액 퇴마를 제안받고 생긴 이야기.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 조연출을 맡은 김성식 감독이 천 메가폰을 잡은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입니다. 첫날 관객 14만 명이 찾으면서 추석 연휴 나란히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영화 중에서는 아마 제일 경쾌한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아마 제일 뭐 액션과 뭐 특수효과 CG를 보실 수 있는 화려한 그런 볼거리가 있는. 마라톤 영웅 고 손기정 선수와 서윤복 선수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강재규 감독의 1947 보스톤은 관객 수 6만 명을 동원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고 또 워낙 국민적 민족의 영웅이셨고 그래서 늘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손기정 선생님이란 그 분의 늘 생각하면서 연기를. 1970년대 영화 감독의 촬영 이야기를 그린 김지훈 감독의 블랙 코미디 거미집은 첫날 관객 4만 2천 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할리우드 공포 영화 더넌2가 4만 4천 명으로 관객 수 3위를 기록하면서 거미집은 4위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무려 일주일 가까운 연휴 기간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명절 특수를 노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